상우아, 공 쳐라, 공. 다시, 두껍게! 쳇! 굿샷! 좋아! 나이스! 호남이 감 잡았어!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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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아까비! 자. 헤이, 2대1로! 가자! 쳇! 요래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게 줘버리면 고공이 또 맞추잖아. 리듬이라는 게 그지? 네. 2대2입니다. 2대2입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빨리 치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조절해봐. 템포도 조절해보고. 박수님, 계속 더! 계속 더! 계속 더! 나이스! 헤이! 그쵸? 계속 더! 자, 박쌤이 왜 계속을, 왜 더, 이게 더 느리게 더 높게 해야 되냐면, 이게 우리가 템포를, 리듬을 생각해야 되는 게, 자, 갑니다. 자, 빠르게 갑니다. 빠르게. 자, 가요. 제가 1회 보내, 1회 보내잖아요. 그럼 공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예, 네, 그러면 내가 힘을 못 모아요. 너무 빨리 와도. 그러니까, 자, 내가 상대방이, 내가 약간 늦춰주면서, 어차피 이 상태가 되잖아요. 쇼트도, 쇼트를 놔도 내가 느리게 보내면 쇼트가 느리게 와. 빨리 올 수가 없지. 그죠? 근데 빠르게 보내면 공, 이게 빠르게 오잖아. 그러면 못 뛰는 거야. 근데, 자, 날라오는 것과를, 내가 날 느리게 쳐도, 그지? 어차피 날라오면 느리거든. 빠르면 빨라요. 변수가 너무 많고. 그래서 다시. 그래서 느리게 쳐도, 오히려 느리게 치는 게 노타치가 더 안 나. 여기서 이제 빨리 가면, 저쪽도 되게 바쁘죠. 그럼 공이 빨리빨리 막 온다고. 그러면 내가, 나도 못 잡아쳐. 다시, 형님. 엄청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. 왜? 박사님도 발리에 뭐 공세게 치는 사람이 낫지. 탁탁탁 쳐보면 끝나는데. 그렇죠?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면 안 돼. 저쪽도 힘을 주게끔 만들어줘야지. 이러잖아. 그냥 보면 어쩌나. 상대방 뛰어가는 거 다 보인다니까. 라켓맨 어떻게 빼는지 다 보이지. 자, 보이잖아 이래. 그죠? 보이잖아. 근데 내가 너무 빨리 치면 이걸 못 봐요. 그렇지, 그렇지, 상봉아. 오케이. 그래, 그래, 줄여야 된다. 됐어. 죽여야 돼요. 쟤. 쟤. 나이스. 오, 나이스 발리, 형이. 나이스 발리. 그렇죠, 그렇죠. 나이스. 자,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요 수업에서 리버스도 리버스지만 발리에서 좀 좋은 힌트를 얻었지 않았나? 이런 굴곡이 큰 것들은 미끼를 물면 안 된다. 오케이, 오케이. 쟤,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지저분하지, 공이. 다시. 됐어. 굿. 나이스. 탁 끌어. 세. 뜨거. 됐어. 나이스. 굿. 제필이 형. 플랫 칠 때 플랫 쳐야 돼. 분위기 오면. 아시오, 형. 플랫. 공 낮추지 말고. 살짝, 형 리버스로 쳐봐요. 네. 리버스 플랫.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는 겁니다. 튕구. 튕구고. 나이스. 오케이. 물 한잔하고 갈게요. 박사님. 예.
다운업 좀 더 넣어야 되겠어요. 아, 예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곡선이 좀 더 안 살아요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어려운 공을 던져 놓고 내가 보는 맛이 있어야 돼요. 어떻게 뛰어가지? 어떻게 빼지? 예, 그러면은 지역신인부에서 내가 자 숙제를 던지고 너가 푸나 안 푸나 이래 봐야 돼. 근데 거기에 막 아까처럼 올려가지고 난타전 하시면 안 돼. 딱 쳐놓고 보는 거야. 근데 대부분 지역신인부는 여기서 면 바꾸면 제대로 발리 못 해요. 예, 그러면 이제 쉽게 시합을 정리하죠. 예, 알겠죠? 곡선을 좀 더. 예.